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7일 월요일이 됩니다. 여다킴 울트라사운드 스쿨 631번째 시간 2020년 8월 20일 토요일 알초사 단톡방에 보내주신 박봉근 선생님 정례가 되겠습니다. 정례에 앞서서 제가 광고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이 용초사 제54기입니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일정이 계속 밀려져 있다가 9월 12일 날 토요일부터 2주간 9월 26일까지 6명의 선생님 모시고 2주간 8차례 워크샵 실습 2주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교육 장소는 서울 수서역 현대 벤처빌 오피스텔입니다. 문의는 010-4531-2089 저 휴대폰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또 하나 안내할 광고는 수서 심장 초음파 제28기 이계철 원장님이 담당합니다. 일정은 9월 23일, 25일, 27일 3일간 5분의 선생님 모시고 3차례 실습 2주 교육을 합니다. 참가 승인은 이규철 원장님 심초음파 스캔법 USB를 선물로 증정합니다. 수서 현대 벤처빌 오피스텔이 정문 쪽입니다. 수서의 2번 출구 맞은편이 있습니다. 승용차를 가지고 오시면 이렇게 오셔가 뒤로 돌아가 후문 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후문 쪽에 바로 지하주차장 입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음파 공부에는 정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김일봉 내과의원 초음파 정례를 모아놓는 송도 초음파 소식지 제1호에서 400호 USB를 안내해 드립니다. 이 USB의 신청은 이 농협 150125121041로 저 김일봉으로 10만원 계좌에 이체해 주시고 선생님의 성함 주소 휴대전화번호 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이 정례는 박봉근 선생님 정례입니다. 63세 여자분이고 갑상선 기능검사에서 TSH가 low하고 약간 늦어 갑상선 혹시 자극 호르몬이 떨어져 있으니까 호르몬의 밸류가 좀 높을 수도 있고 다른 원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T3 노말, T4가 노말입니다. 갑상선 초음파에서 좌우측 뱅변이 보입니다. 말리그넌스가 아닌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쭤봅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좌우측 갑상선에 이렇게 결절, 좌측 갑상선에도 이렇게 결절입니다. 있습니다. 또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우측 갑상선에 여기에 또 결절이 있죠. 좌측 갑상선입니다. 요 좌측 갑상선 결절, 요 우측 갑상선 밑에도 결절이 있네요. 결절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 다 비슷한 영상이네요. 우측 갑상선 요 결절, 요 결절, 요 우측 갑상선입니다. 요 우측 갑상 결절. 이 결절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예, 이 결절을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요? 저 소견을 여기에 적었습니다. 다 비슷합니다. 전부 다 낭선 변성을 동반하면 아이소에코 결절, 로서 스페셜 노즐입니다. 칼라 도플레스, 뭐 힐드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결절은 전부 다 비나인에 가깝습니다. 로서 스페셜 결절, 15mm 이상 되면 FNA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형상 보십시오. 여기 솔리드고, 요건 낭성 변성이죠. 요거 솔리드 부분, 낭성 부분. 칼라도폴의 헬류 신호가 뜨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솔리드 포션, 낭성 포션. 솔리드 포션, 낭성 부위. 솔리드 부분, 낭성 부위. 낭성 변성을 동반하는 등에코 결절이 되죠. 다음 영상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솔리드 포션, 시스틱 포션, 솔리드 시스틱,
솔리더시스. 이런 결절은 양성 선종양 결절, 아데노마토스 노줄이 되겠습니다. 예, 초음파를 배우시는 분에게서는 예, 초음파 스캠퍼 동영상이를 중요합니다. 이 스캠 올바른 스캠법이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캠법 동영상 김일봉 원장 초음파 행정 개인교수 USB입니다. 이 USB는 이 열어보시면 기계 사용법부터 갑상선 경동맥 복부 전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갑상선 파트 한번 선생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갑상 여기 로비스 콜리머스 요건 스카레노스 안테리어머스 스카레노 안테리어머스 코먼 카로티드들이 인테라 쪽으로 되죠. 자 여기에서 가끔 이제 우리가 선생님들이 피폴로서는 여기 피폴이 되죠. 여기에 고에코가 있죠. 섀도우 정말 고에코는 요거는 서비칼 버테브레 안테리어 투브클입니다. 이 서비칼 버테브레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안테리어 투브클이 생기죠. 여기 마치 림프노드 칼시케이션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은 외측에 관찰하다 보면 안테리어 투브클 있고 여기 스카레노스 안테리어 머슬 있고 스카레노스 안테리어 머슬 있고 조금 더 외측에 보시면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동영상 USB입니다. 전국의 많은 병원에서 제가 만든 동영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 스마트폰에 이어서 언제든지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요청에 의해서 제가 장기별 초음파 강의 USB를 만들었습니다. 이 USB는 열어보시면 안에 제1강부터 16강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갑상선 강의를 열으시면 PPT가 있고 요 PPT에 해설 강좌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선생님께서 제가 만든 초음파 USB로 초음파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용초사 54기 9월 12일부터 9월 26일까지 서울 소서의 현대 벤처빌 오피스텔에서 진행됩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섯 분 정원인데 지금 두 분이 등록하셔서 네 자리 세 분이 등록하셔서 세 자리 남았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